뿅. 아, 예. 예쁜 것 같습니다. 스타루비 삼총사가 폈습니다. 아, 이게 뒤에 꽃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자, 이제 안 좋은 애들은 내년을 위해서 커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 좋은 애들은 잘라서. 아,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아침 농에서 된팔이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거기서 이제 배양한 거 미니 핑크 같은데, 예,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고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여섯 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덴드로비움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 다른 난들도 마찬가지만, 뭐, 뿌리가 없다든가, 응? 그 다음에, 발브가 너무 쪼그라졌다든가. 근데, 둘 중에 하나, 뿌리가 없으면, 응? 발브가 튼실하면은 뿌리는 또 금방 나옵니다. 아, 얘도 지금 꽃대가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앤데, 지금 이제 세 대가 지금 까맣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장을 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응? 이삭죽기 하고 있어요. 카틀리아가. 아우, 야, 얘는 뭔데 이렇게. 어, 뭔데? 발브도 튼실하고, 삐져나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얘네들도 그 이제 새끼들을 이제 종자로 늘린 거예요. 얘는 이제 발브가 이제 좀 어린 촉들을 한 건데, 얘가 이제 꽃대거든요. 이거를 꽃대를 볼게 아니라, 이제 해피송은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빨리 신화를 또 세대 교체를 해라.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앞에 이제 메리크론들, 그러니까는 이제 할머니뻘 되겠네요. 할머니뻘은 이제 입이 없지만, 얘네들도 이제 작아도, 그죠? 작아도 이렇게 꽃대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 아가가 이렇게 꽃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응?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꽃을 자르는 모습을 그잖아요. 이것도 이제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작아도 얘가 꽃이 피면은 또한두달 가차에 필 거래. 해피송은 워낙 응? 오래 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르는 거를 자꾸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응? 자르는 걸 보여드린 이유가, 응? 그렇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죠. 얘는 이제 콤팩트하게 두 개가 꽃대가 올라왔네. 아, 요런 것들은 좀 아까우니까 요거는 나중에라도 판매를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식물이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얘도 이제 마리송인데, 아주 작게, 응? 아주 작게 하나, 둘, 세 송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이제 임신 때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 응? 이제 요것도 저희가 이제 봄에 아마 복색화 같은데, 예? 복색화를 가지고 와서 팔고 남은 것들을, 얘는 그 미니 퍼플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파리가 복색화 같지가 않은, 이제 빨간색이 햇빛이 세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한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니까 이렇게 꽃대들이 이제 두 대가 나오잖아요. 두 대가. 예? 그래서 세월이 가야 돼요. 얘도 지금 이제
발부가 두툼해지는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리틀 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 꽃집이 여섯 개인데 얘는 또 생기려고 그러고. 근데 여섯 개면은 여섯 개가 다 나오느냐? 그러기에는 약간은 이제 그렇다. 응? 아, 얘는 진짜 응? 없어서 우리가 치타가 없어서 놔뒀더니 종자하려고 놔뒀더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너는 왜 뒤를 보고 있니? 다홍색 카틀레야. 그래서 지금 꽃들이 지금은 응? 여기도 올라오고 얘는 얘네들은 꽃보다도 아, 참 제가 아침 농원에서 물건 가져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뽑아도 이 안에 응? 하나 한 뭉큼을 뽑아도 또 나와요. 응? 카멜레온. 아, 카멜레온도 그래서 거기도 워낙 요거는 제가 요것도 이제 꽃집이 하나 둘세개네개 잡혔네 개. 요것도 꽃집이 하나 둘세개네개 다섯 개. 다섯 개다안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근데 어찌됐든 꽃집이 이렇게 잡히면 이제 얘는 옐로우 킹인데 얘는 아직이네요. 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미리 갖다 놔서 아 여기도 복세카가 또 여기 있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조언 처리하고 지금 이제 온실을 정리 중이야. 아, 야, 이 노랑도 이렇게 이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물건 좋습니다. 노랑 꽃송이가 새송이 붙었는데 요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이거를 잘라라. 응? 잘라. 아, 여기 제가 혼자 찍으니까 요거를 잘라서 얘가 양분을 다 가져갈 수 있게 해라. 근데 농장에서는 환경이 좋으니까 얘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물이 또 환경이 너무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돼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 좋은 것들만 밥 많은 것들만 모으고 모아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돼도 이 안에서 지금 특히 크리스마스는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데 꽃집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다 나올 가능성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품종입니다. 저희는 밀타시아가 또 피었네요. 얘도 시도 때짓도 없이 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꽃 한번 보시라고 농장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새 월농부였습니다. 뿅! 행복하세요.